틈없이 완벽하게. 새로운 금융생활의 중심, NH농협은행과 함께하는 한국여자 바둑리그. 역사상 가장 신선하고 치열했던 2022 시즌. 험난했던 여정을 돌아보자. 이번 시즌에는 다시 돌아온 베테랑 선수부터 데뷔 시즌을 맞이한 신예 선수가 대거 합류하며 8개 팀의 선수 구성에서 대대적인 지형 변화가 이루어졌다. 2022년 여름, 여자 바둑리그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개막전, 전기 챔프 삼척 해상 케이블카와 여자 랭킹 1위 최정의 보령머드. 전력 보강을 마친 서귀포 70리가 3강으로 꼽혔다. 정규리그에 막이 오르자 정작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팀은 순천만 국가정원이었다. 1지명 오유진과 2지명 이영주의 대활약으로 순천만 국가정원은 6승 1패로 반환점을 돌며 압도적인 포스를 보였다. 서귀포 70리, 보령머드, 삼척해상 케이블카, 3강이 그 뒤를 이었고 신예 선수들이 소속된 팀들이 대체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반환점을 돌자마자 여자 바둑리그에 전혀 다른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전반기 2승 5패의 부안 새만금 잼버리가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후반기 다크호스로 떠오른 데 이어 유난히 힘든 시즌을 보낸 섬섬 여수가 10라운드에서 기나긴 연패를 끊어냈고 순천만 국가정원이 3연패로 주춤하는 사이 1지명 조승아와 3지명 김윤영, 강력한 쌍두마차의 서귀포 70리가 정규리그 1위를 결정지었다. 서울 부강약품과 포항 포스코케미칼의 탈락이 확정된 가운데 부안 새만금 잼버리와 보령머드가 포스트 시즌 마지막 한자리를 두고 최종 라운드를 맞이했다. 새롭게 태어난 신인주장 김효영과 올 시즌 데뷔한 선수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한 김민서의 활약으로 부안 새만금 잼버리가 포스트 시즌 막차에 탑승했다. 일찌감치 정규리그 1위를 확정 지은 서귀포 70리가 챔피언 결정전에 직행한 가운데 기적의 포스트 시즌 진출을 이뤄낸 부안 새만금 잼버리와 정기 챔프 삼척 해상 케이블카의 대결로 포스트 시즌이 시작됐다. 준 플레이오프 1차전 1대1 상황에서 운명의 장난처럼 김채영, 김다영 자매 대결이 성사됐고 치열한 승부 끝에 언니 김채영이 승리를 결정지었다. 상위 어드밴티지를 가진 삼척해상 케이블카는 곧장 플레이오프로 향했다. 여자 랭킹 1위 최정의 부재 속에 최종 우승에 도전할 세 팀은 결국 최상위 랭커들의 소속팀으로 압축됐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삼척해상 케이블카의 플레이오프는 최근 랭킹을 자리바꿈한 김채영과 오유진부터 어게인 2015와 2021을 꿈꾸는 선수들의 대결로 다양한 재미를 선사했다. 여자 바둑리그 원년 우승 멤버의 팀워크는 상상 이상이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정규리그 막바지에 부진을 떨쳐내며 삼척해상 케이블카를 압도했고 이로써 정규리그 내내 1위를 다퉜던 서귀포 70리와 순천만 국가정원이 챔피언 결정전에서 마주했다. 강력한 1지명과 하위지명 선수의 놀라운 활약, 비슷한 팀 컬러를 자랑하는 두 팀의 대결은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엎치락뒤치락 반전을 거듭한 끝에 2022 챔피언스컵의 주인공은 서귀포 70리로 결정됐다. 조승아를 중심으로 한 선수들의 탐망력과 김윤영의 눈부신 활약이 더해져
서귀포 최신민은 독보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2015년 창단 이후 8년 만에 여자 바드리그 첫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베테랑 선수들과 신예 선수들의 활약이 조화를 이루며 그 어느 때보다 생기 넘치는 승부를 선사했던 2022 시즌을 마감하며 더욱 찬란히 빛날 NH농협은행 한국여자 바드리그의 다음 시즌을 기대한다. 네, 팬 여러분, 선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여자 바드리그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자기월간의 뜨거운 승부원을 불태운 여성 기사들의 세전이 추억의 계절에 시선의 무대를 갖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2022 NH농협은행 한국여자바둑리그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사를 듣는 시간입니다. 한국여자바둑리그의 든든한 동반자이죠. 대한민국의 행복 파트너 NH농협은행의 임동순 수석 부행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5월 24일 날 개막식에 같이 참석했었는데요. 벌써 이제 긴 그 리그 기간 6개월을 지나서 이제 시상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NH농협은행에서 후원하는 한국 여자 바둑 리그가 아주 성황리에 끝난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번 대회 우승하신 이 서귀포 70리 팀 축하드립니다. 또 이게 다승을 하신 항상 다승하셨지만 우리 또 최정 선수 네, 축하를 드립니다. 여기 저 우리 이 한국 여자 바둑리그의 이 포스트 시즌 전승을 차지하면서 또 5000원배 세계 대회 우승까지 또 그 기세를 몰아서. 사실 우리 오유진 선수께도 또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번 대회 기간 동안에 정말 명승부를 펼쳐주신 8개 구단 모든 선수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즌에도 우리 바둑에 정말 다양한 묘미를 우리 팬들에게 또 온 국민에게 전해주실 수 있도록 또 남은 기간 동안에 준비를 열심히 하시고 칼을 갈아서 다음 시즌을 또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저희 NH농협은행에서도 항상 함께하는 마음으로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후원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기원을 대표해서 한상열 부총재님께서 인사 말씀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원 부총재 한상열입니다. 2015년 닻을 올린 한국여자바둑리그가 8번째 시즌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우리 여자 선수들이 다양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게끔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NH농협은행 권준학 부장님, 임동순 부석수석 부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4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명승부를 펼쳐주신 참가 선수단 및 8개 팀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번 시즌은 한판 한판이 모두 드라마 같은 승부의 연속이어서 보는 재미를 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여자 바둑리그 통합 우승을 달성한 서귀포 70리는 서귀포 70리 팀은 창단 8년 만에 그것도 극적인 역전승으로 챔피언에 등극해 기쁨과 감동이 더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정규리그 2위로 포스트시즌에 처음 진출한 순천만 국가 정원의 분전도 인상적이었고 3위를 차지한 삼척 해생 케이블카 선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번기 2승 3패로 7위에 그친 부안 삼황금 잼버리는 후반기 6승 1패의
관전을 선사하면서 포스트 시즌에 합류했습니다. 한 시즌 내내 박진감 넘치는 승부를 펼친 선수단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계 임직원 모두 한국 바둑 리그가 한층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재미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초심을 잃지 않고 주막 앞편의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시상에 들어가겠습니다. 2022 NH농협은행 한국여자바둑리그는 매주 목금토일 저녁 하루 한 경기씩 총 56경기 168국의 정규 시즌에 이어서 상위 4팀 간 스텝레더 방식의 포스트 시즌으로 순위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 시상 무대의 주인공이 가려졌는데요. 유민 씨, 어떤 상들이 준비되어 있죠? 네, 시상은 크게 개인 시상과 단체 시상으로 구분됩니다. 개인 시상은 다승상과 MVP를 시상하고요. 단체 시상은 4위 팀부터 우승 팀까지 차례로 시상하게 됩니다. 또한 특별상으로 베스트 유니폼상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대에 오를 주인공들이 어떤 선수이고 또 어떤 팀인지 기대가 되는데요. 어디 자리보다 축하와 격려가 필요한 만큼 아낌없는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상은 한국기원 손현덕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공격적인 최정 선수, 서귀포 출신의 조승아 선수 축하드립니다. 찬박스러운 스타일이 있죠. 네, 올해도 역시나 다승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번이 몇 번째죠? 7번째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는군요. 네. 공동 수상까지 합해서 무려 다승왕 7연패입니다. 이번에 수상 소감은 어떻게 좀 다를까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도 당연히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요. 근데 이번에는 좀 팀원들과 같이 오지 못해서 좀 아쉽더라고요. 혼자 오니까 좀 외롭기도 하고 다음에는 더 잘해서 팀과 같이 오고 싶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네, 조승아 오답은 다승상이 몇 번째인지 기억나시나요? 네, 저는 두 번째입니다. 네, 힘든 편도 없지 않았을 텐데요. 이 자리에서 특별히 고마움을 전할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요. 일단 저희 팀 사모님들이랑 또 감독님이랑 코치님이랑 유지현 선수까지 다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또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이제 볼 때마다 정말 잘 챙겨주시는 저희 서귀포팀 관계자분들에게도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감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인공인 서귀포 출신의 조승아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조승아 선수 축하드립니다. 먼저 수상 소감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MVP는 받기 힘든 상이라는 걸 알아서 두 배로 기쁘고요. 그 여자 바둑리그는 되게 늦게 끝나는데 이제 끝날 집에 갈 때마다 항상 데리러 와주신 부모님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솔직히 어느 정도 기대를 하셨나요? 사실 정규리그 끝났을 때만 해도 제가 가장 확률이 높다고 봐서 좀 기대가 컸었고요. 근데 포스트 시즌 끝났을 때는 좀 확률이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을 해서 좀 기대가 많이 줄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대국 하나만 꼽아주실까요? 이긴 판이 기억에 나면 좋을 텐데 그럼 진 판이 기억에 남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가장 마지막에 두었던 오유진 선수와의 대국이 가장 기억에 남고 좀 배울 점도 많았고 깨달은 점도 많았던 바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기억에 남는 시즌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MVP 조승아 선수에게 축하의 박수. 축하드립니다. 김혜릭 감독님. 바둑팬들이 올해 베스트 유니폼상을 주셨는데요. 이 유니폼 누구의 안목입니까? 저희 팀은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다 후보
후보를 올려서 전체 표가 제일 많은 선수로 고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맏언니 이민진 선수 네, 마이크를 좀 받아주시고요. 어떤 점이 이 유니폼이 팬들에게 좀 어필을 한다고 보시나요? 아, 근데 저희가 올해 성적을 좋은 성적을 냈는데 특별상까지 받아서 좀 송구스러운 마음은 드는데 딱히 생각해보면 저희가 잘못한 건 예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빨리 기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베스트 유니폼 수상팀에는 빠뜨릴 수 없는 게 있는데요. 서귀포 출신이는 작년에도 수상을 해서 이젠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멋진 유니폼에 어울리는 멋진 포즈 보여주실 수 있죠? 네,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만금 잼버리팀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용 주무관님.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즌 4위를 차지하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방문장 김진용입니다. 올해는 이제 시작 전반기를 볼 때 저는 이제 기대를 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초등학생 자리까지 자리를 해주게 해서 정말 영광스럽고요. 우리 감독님과 코치님 그리고 우리 선수님들 2019 시즌에는 우승, 2021 시즌에는 8위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즌은 어떠셨어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우승, 준우승, 꼴찌까지 다 해봐서 더 이상 욕심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반기 다 끝나니까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후반기 잘해서 예상한 만큼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주장 김효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김효영 선수는 데뷔 시즌에 주장으로 활약했습니다. 이 시즌 성적 만족하시나요? 네. 어떤 점에서 만족하시나요? 초반에 성적이 많이 안 좋았는데 후반이 좋았던 것 같아서 만족합니다. 어떤 점이 후반기에서 성적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됐을까요? 후반에 많이 응원해주셔서 힘낼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기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끝났고요. 감사합니다. 이번 시즌 3위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삼소시 체육과 최승화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다희 감독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작년에 저희가 저기 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3위를 했는데 더 너무 이렇게 팀들이 계속 열심히 잘해주셔가지고 고생하셨다고 감사드린다고 인사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삼척시 해상개발팀 열심히 해서 계속 좋은 성적 거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자 가족리그도 좀 더 번창해서 잘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다희 감독님, 전기 우승팀으로 2연패 욕심도 났을 것 같은데요. 소감 부탁드립니다. 3위에 만족한다면 하면 선수들이 좀 화낼 것 같고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3위도 잘했다고 생각하고 훗날 돌이켜보면 이번 시즌 역시 좋은 시즌이었다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정말 저희 팀 나이도 많고 또 육아랑 병이랑 너무 고생이 많았는데 선수들 정말 고생 많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팀 응원해주신 바둑팬들 그리고 후원사이신 매니저 동경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어땠나요? 저도 3등도 그래도 좋은 성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같은 팀원 언니들과 한 시즌 하게 됐는데 같이 이제 한 시즌 더 보내니까 이제 호흡도 더 잘 맞은 것 같고 또 열심히 했던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척해상케이블카 팀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멀리서 오셨습니다. 먼저 이강채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출전이었던 지난해 5위에서 올해는 준우승으로 올라섰습니다. 소감 부탁드립니다. 예, 상당히 깜짝스러운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제 2년째입니다. 더욱이 이제 순천은 바둑과 인연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이미지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순천에는 세계에서 유일한 한국 바둑 준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수 현재 4명 중에 오유진 구단과 이도현 상단은 한국 바둑고등학교 졸업생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순천시와도 이 학교가 서로 이제 협력을 하면서 작년부터 이제 참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더욱이나 지금 순천만 국가정원은 지금 2013년에 사실 처음 열리게 됐고 내년에는 이제 정식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에 걸치는 국가정원 박람회를 정식으로 개최하게 됩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이제 순천시 바둑협회 회장님, 순천시 바둑협회 회장인데요. 이런 영광을 제가 그냥 겸해 받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현재 한국 바둑 중학교 바둑 교사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이 좋았다는 뭔가 있었네요. 네, 이상원 감독님. 감독님은 감독 데뷔 시즌이기도 했습니다. 어려움은 없었나요? 네, 특별히 어려움 없이 팀원 선수들과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고요. 네, 저도 앞서 3위 한 팀에서 다 만족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즌은 어떤 시즌으로 기억이 될까요? 일단 제가 그 개막식 때 준우승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말한 대로 됐던 네, 시즌인 것 같고요. 내년에는 베스트 유니폼상을 한번 허기꽃 시즌을 꺾고 네,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오청원배 우승으로 팬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오유진 선수입니다. 포스트 시즌에서 5점 전승의 활약을 펼쳤는데요. 혹시 팀 성적에 좀 아쉬움은 없으셨나요? 일단 저희 팀원들 모두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도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그래도 즐겁게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은 오유진 선수에게는 어떤 시즌으로 좀 기억이 될까요? 저는 사실 항상 팀원들과 팀복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여자리그 하는 동안 너무 즐겁게 대국할 수 있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더 좋은 모습 기대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인공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축하드립니다. 이 우승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감격스러운 우승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제주 특별자치도 바둑협회 회장님 정한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NH 농협 여자 바둑 리그에서 통합 우승의 영광을 안겨준 우리 서귀포 70 여자 바둑 대표 선수들에게 고마운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김혜림 명 감독님 그리고 01팀이 아닌 1001점 그리고 송지훈 코치님 네. 그리고 설 선수가 맛 언니로서 역할을 다해준 이민진 선수. 네, 감사합니다. 다음, 리그 내내 우리 바둑 팬들을 열광시킨 우리 김윤정 선수. 네. 다음, 우리 팀의 주장을 맡아가지고 조용히 그 역할을 다해준 조승화 선수. 다음, 우리 팀의 분위기를 항상 업해준 우리 막내 유지현 선수. 네, 정말로 우리 팀은
환상의 조화를 이룬 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잠깐만요. 하나 더 해야 되죠? 꼭 해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 팀은 창단 8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누구보다 바둑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 팀을 지금껏 묵묵히 지원해주신 제주 1보 송영관 대표님이 참석했습니다. 박수 한번 큰.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리그를 진행하면서 참 많은 수고를 해주신 우리 한국 기원 관계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소감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의 선수에서 지난해 감독으로 데뷔하셨는데요. 첫 시즌에 3위, 그리고 이번 시즌에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김혜림 감독님 개인적으로도 첫 우승으로 왔는데요. 이쯤 되면 감독 체질 아니신가요? 네. 일단 제가 선수 시절에 선수로 뛰었던 여자 가족리그에서는 연이 좀 없었는데 감독으로 작년부터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좀 술술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음이 좀 편한 거 보면 선수보다는 감독이 체질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내년 시즌의 목표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 팀이 성적으로만 놓고 보면 사실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기는 한데 선수 개개인은 아쉬움도 많이 남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선수 모두가 스스로 좀 만족할 수 있는 시즌을 내년에 보내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시즌도 기대가 되는데요. 자, 주장 조승환 선수 마이크를 받아주시고요. 몇 번째 우승일까요? 저도 그렇고 팀원들도 전부 다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우승 더 감격스러울 것 같은데 우승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다고 보세요? 제가 너무 많고 감사한 분들도 너무 많은데요. 여자 바둑리그를 시청해주시고 또 서귀포 최신이 팀을 응원해주신 팬분들이 있어서 힘이 나고 우승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민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마이크 넘겨주시기 바라고요. 미모와 실력이 비례하는 서귀포 최신이 팀입니다. 리그 전체로서도 막언니인 이민진 선수 얼마나 기쁘신가요? 네, 제가 올해 만 23년째 프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나고 보면은 재밌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릴 때는 우승하고 성적이 중요했는데 다 지나고 나면 이런 추억이 돼서 힘이 나서 또 가족을 지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둘 다 다 이룬 그런 해였던 것 같아서 굉장히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수가 없었다면 서귀포 최신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할 만큼 정말 멋진 복귀 무대를 보여주셨습니다. 김인영 선수, 특별한 시즌으로 기억이 되겠죠? 사실 저 스스로도 제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줄 기대를 안 했었는데 결과가 되게 좋게 나와서 되게 좋고요. 이게 다 서귀포 팀에서 되게 편안하게 해주시고 좋은 팀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유주현 선수에게도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유주현 선수도 강한 언니들의 활약에 등판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무척 기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기뻤고요. 다들 너무 잘 챙겨주시고 재밌으셔서 항상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즐거워 보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김혜린 감독님, 이번 시즌에 팬들이 정말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팬들의 성원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이렇게 좋은 무대를 만들어주신 NH농협에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서귀포 최신리 팀이 있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애를 써준 송영관 대표님, 그리고 모든협회 정한수 대표장님, 그리고 서귀포시장 이정호 시장님 정말 감사드리고, 바둑리그, 여자 바둑리그를 많이 시청을 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농협 행사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2022 NH농협은행 한국여자바둑리그의 모든 일정은 오늘의 시승식으로 막을 내립니다만 다가오는 시즌에 설렘을 갖게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명승부를 보여주신 선수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빛나는 무대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여자바둑리그의 든든한 기둥인 NH농협은행, 한국여자바둑리그의 존재 이유가 되어주시는 8개 구단과 팬들에게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간 세상에서 더욱 건강한 시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